다 한 가닥 하던 형들이죠. 그 시대를 좀 대표하는 아이콘이었고 다 멋있었던 형들이죠. 되게 동경의 대상이었고 우리 길을 열어줬죠.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. 이 사람의 첫 등장은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. 저한테 되게 영웅 같은 느낌이었어요. 와? 오 마이 갓! 오, 그분도 나오세요? 한 시대를 다 쫙 그었던 분들이라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너무 궁금하고 모두가 인정할 거예요, 진짜. 그래서 너무 기대됩니다. 금요일 밤 11시에 나는 중학교 2학년이 돼 있겠고 갑자기 여러모로 기대가 많이 되는 진짜 수철형 잘해봐야 돼. 그러니까 나는 오늘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. 야 병재야 진짜 너 열심히 살았다 성공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. 내가 여기 어떤 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이분들과 지금 내가 방송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질문을 감히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힙합 레전드가 다 모이는 건데. 개코 형님이 아기를 낳았을 때 최자형이 들어와서 탯줄을 잘랐다는 그거는 뭐예요? 형 귀신 들리셨어요? 옛날 학교 앞에서 비둘기 파는 아저씨 같아. 내가 형 요걸로 입문했잖아 힙합에. 1999 대한민국. 우리가 채유가 들어봐 우린 지금 IMF에. 이거 아니야? 2000 대한민국? 야 라인업 봐라. 이현도, 엑스틴, 김진표. 이렇게 컴필레이션 앨범이잖아요. 우리가 2020 대한민국 컴필레이션 앨범을 만드는 이 좋은 취지인 거예요. 뮤직 네트워크 Mnet.